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4주째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할지 말지 광주시가 오늘 결정합니다.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태아 상태에서 결핵에 감염된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국내에서는 두 번째로 광주에서 보고됐습니다.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래들이 중학생을 기숙사에서 성추행한 의혹이 진상조사 과정에서 일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대책본부는 학교 측의 사후 조치도 미흡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서도 영화 관람도 쉽지 않은 요즘 해수욕장에 자동차 극장이 들어서 관광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폐결핵을 앓고 있는 여성의 쌍둥이 신생아들이 결핵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돼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엄마의 뱃속에서 감염된 선천성 결핵으로 보이는데요. 국내에서는 매우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이란성 쌍둥이를 출산한 35살 여성이 이달 20일 폐결핵에 걸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이 이 여성이 출산한 쌍둥이들을 각각 검사했더니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모두 폐결핵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 다 미숙아로 태어난 탓에 인큐베이터 생활을 한지라 방역당국은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결핵에 감염된 채 태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결핵 조사를 시작한 이후에는 아마 처음 보는 사례로 판단이 됩니다. 과거에는 결핵이 좀 더 많았을 때는 있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은 증상은 없지만 산모는 고열과 의식 저하로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아이들이 치료를 받았던 시기에 전남대병원과 광주 기독병원에 함께 있었던 다른 신생아들과 직원들을 상대로 또 다른 감염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동기간에 같이 입원했던 아이들 같은 신생아의 경우는 결핵약을 복용하는 예방적 진료를 선 실시할 예정입니다. 법정 2급 감염병인 결핵은 전국적으로 2만 명 안팎의 환자가 새로 생겨나고 있지만 해마다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는 지난해 578명의 신규 결핵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지난 밤사이 세찬 비가 쏟아졌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지금은 장마 전선이 조금 더 북상하면서 우리 지역에서는 전남 북부 서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영광에는 호우 경보가 내려졌고요. 장성에도 조금 전 호우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렇게 특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더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도 장맛비가 오락가락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5에서 30mm가량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한편 누적 강수량 보시면 어제 하루 만에 정말 많은 양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화순과 곡성에서는 100mm가 넘는 비가 내렸으니까요. 앞으로 내리는 비로 인한 피해 없도록 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어제 광주 전남에서는 해외 유입 코로나19 확진자가 각각 한 명씩 나온 반면 지역 감염 사례는 없었습니다. 광주에서는 도미니카에서 입국한 뒤 소방학교 생활관에 격리된 2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전남에서는 두바이에서 입국한 50대가 무증상 상태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반면 지역 감염 확진자는 광주에서는 사흘째, 전남에서는 8일째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4주째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추가로 연장할지 아니면 1단계로 완화할지 여부를 광주시가 오늘 결정합니다. 방역당국이 고민에 빠진 가운데 시민들의 의견도 엇갈렸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고위험 시설로 지정된 대학가 PC방의 자리가 텅텅 비었습니다. 오후까지 손님은 10명이 안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어쩌다 손님이 많이 찾아도 백석 규모 중 절반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이 반토막 난 업주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지쳤습니다. 손님도 보시면 이렇게 자리가 이렇게 많잖아요. 근데 보시는 바에 손님이 7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저희는 이제 이율이 안 나오는 거죠. 사정은 인근의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고객인 대학생들 발길이 끊긴 지 6개월째인데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된 2차 유행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매출은 지난해 30%대로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상인은 순간의 방심이 코로나 확산으로 이어졌다며 장사보다 거리두기가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확진자가 나오면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해서 유항하는 거죠. 시간이 좀 더 지체가 되더라도 손실은 물론 있겠지만 실내외 모임의 인원과 유흥시설 등 고위험 시설의 집합을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종료를 앞두고 시민들의 의견은 서로 달랐습니다. 등교를 하지 않고 원격 수업을 듣는 자녀들의 학습이 걱정되지만 아이들의 건강이 우선이라고 말하는 학부모가 있는가 하면 어떻게든지 한 명이라도 이게 접촉을 금해야 되는 입장인데 학교를 보낸다는 것 자체는 지금 이 위험성을 안고는 학부모 입장에서 걱정이 많죠. 취업에 필요한 실습 수업을 받을 수 없고 구인 구직 시장도 얼어붙어 거리두기 완화로 지역 경제가 살아나야 한다는 대학생도 있었습니다. 4학년 이제 졸업을 맞아야 되는데 근데 코로나 때문에 실습 같은 것도 많이 좀 제한이 있어가지고 좀 많이 불편해요. 광주시 민관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일부터 4주간 유지해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추가로 연장할지 말지를 오늘 결정합니다. 일주일간 확진자가 없을 경우 단계를 하향하는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신규 확진자가 자가격리자 등 관리 범위 내에서 나올 것이라고 판단되면 1단계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확진자들이 그 병상에서 지금 관리되고 있는 수준, 그다음에 추후 예상되는 방향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광주시 방역당국은 1단계로 전환해도 방역수칙은 준수하도록 해 지역 경제와 안전 모두 지키겠다는 계획이지만 2단계 연장과 종료 중 무엇을 선택해도 부담이 남을 수밖에 없어 사회적 거리두기는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코로나19 환자들을 전담 치료하고 있는 지방의료원의 의료진들이 벌써 5개월째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 환자가 급격히 줄어든 탓인데요. 정부의 손실보전금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전남 서남권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강진의료원입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 지역 코로나19 환자 19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외래 진료실은 한산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입원 치료로 환자들이 방문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무섭게 안 간다고 그래요. 그러시더만. 그래 와서 보니까 저 나도 입원해갖고 지난주에 퇴원했는데 병실이 많이 비었대요. 옛날 같잖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뒤 일반 환자의 발길이 크게 줄면서 강진의료원의 경영상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진의료원은 외부 지원 없이 외래와 입원 치료 수익으로 운영되는 독립채산제. 코로나19 환자 입원 치료 이후 평소 하루 4,500명에 이르렀던 외래 환자가 300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평소 150명 선이었던 입원 환자도 현재 60명에 머물며 전체 180개 병상 중 3분의 2가 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병상 전체를 장기간 비우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장례식장, 산후조리원도 개점 휴업이 되면서 매달 13억 안팎의 수익이 6~7억으로 반토막 났습니다. 올 상반기에만 31억 원의 적자가 나 160명의 의료진과 직원 월급도 제대로 못 주는 처지가 됐습니다. 정부가 5월과 6월 세 차례에 걸쳐 모두 18억 원의 손실보전을 해줬지만 그래봐야 13억 원이 적자입니다. 간부급 직원들은 4월부터 월급이 50%씩만 지급됐고 하위직도 기본급 이외 수당과 상여금을 받지 못한 채 코로나19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외래 입원 환자는 아주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정부에서도 이제 손실 보전을 해주지만 그런 손실 보전을 하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그 액수죠. 전북 남원의료원에서도 임금 체불이 빚어졌고 서울, 인천, 경기, 충남 등 지방 의료원마다 긴급 재정 지원이 이루어진 실정. 감염병 위기의 최전방에선 공공병원들이 의료진 덕분이라는 격려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또래들로부터 집단 성추행을 당한 뒤 숨진 영광의 중학생 소식 전해드렸었죠. 교육당국이 대책본부를 꾸려 진상을 조사해본 결과 성추행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남궁욱 기자입니다.
또래 친구들로부터 기숙사에서 집단 성추행을 당한 뒤 스트레스성 급성 췌장염으로 숨진 중학교 1학년 A군. 교육 당국의 조사 결과 집단 성폭력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있는 영광학폭사고처리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중간 결과를 전라남도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전라남도 의원은 가해자로 지목된 4명 가운데 2명이 성폭력 사실을 인정했고 나머지 2명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2명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찰 수사를 통해 범죄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불을 들치고 바지를 벗겨서 저희 아이 만졌다고 합니다. 친구들 생각만 하면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더라고 계속. 학교 측의 조치가 미흡했던 사실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피해자가 학교에 피해 사실을 알렸는데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제대로 분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A군의 부모는 사건 초기에 분리 조치에 소극적이었던 교육청 직원들이 진상조사에 참여하고 있다며 대책 본부에서 제외시키라고 전라남도 의회에 요구했습니다. 그분들이 조사 대상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참석을 해서 얼마나 중립 역할을 해서 진행을 하실까 저희는 그게 의심 들어왔거든요. 한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목격자 등 참고인을 대상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남궁입니다. 지난 5월 파쇄기에 끼어 숨진 청년 노동자 고 김재순 씨의 장례식이 내일 치러집니다. 사망 후 두 달 만에 치러지는 장례식인데요. 진상규명과 사업주 처벌을 주장해온 고 김재순 노동시민대책위원회 권호산 상황실장과 장례 이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고인이 사망한 지 이제 두 달이 됐습니다. 그동안 장례를 치르지 않았던 이유가 어떤 거였습니까? 예, 오늘로 69일째인데요. 그 사업주가 회사 잘못을 인정하는 사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례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대책위가 그 진상조사를 통해서 밝혀낸 것은 사업주가 법적으로 갖춰야 될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그런 가운데 고인을 위험작업에 내몰아 죽게 했다는 것을 밝혀냈고요. 경찰도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그리고 노동청도 산업안전보건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런데도 회사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야 장례를 치르기로 결정을 한 데는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예, 그 사업주가 사죄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좀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노동청이 6월 말에 작업 중지를 해제해서 파쇄기를 가동하면서 사업주가 받는 압박감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 사업주 측하고 7월 12일 고인 부친과 만나기로 약속을 했었는데요. 하루 전에 약속을 취소하면서 그 다음 주에 연락하겠다고 하더니 20일이 지나도록 전화 한 통화 없었고요. 또 최근에 언론에는 회사의 어떤 직접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책위는 어떤 사람의 탈을 쓰고 이웃만 쫓는 사업주에게 더 이상 사죄의 어떤 기회를 주지 않겠다 해서 엄한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장례를 좀 치르는 것으로 했습니다. 네. 또 이번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지역 국회의원들이나 관련 단체들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예. 어떤 법인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예, 현행법으로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보잘것없고 실질적인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그 노동자 한 명 목숨값이 과태료 3-4만 원에 지나지 않는 네.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요. 죽음이 반복되는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그 중대재해가 일어나면 기업의 최고 경영자, 원청 사용자 또 어떤 행정당국의 책임자도 좀 반드시 처벌을 하게 하고 특히 법인에 대해서는 2배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사람이 죽게 되면 적어도 3년에서 7년 이상 어떤 감옥살이를 하게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사업주를 네. 처벌을 강화하는 게 이런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오늘도 6명이 산재로 죽게 될 겁니다. 네. 이 문제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겠지만 그 산재를 줄여나가는 어떤 방향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쿨존의 민식이법과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2018년 산재에 대한 경제적 손실 비용이 25조 원이 넘습니다. 기업의 안전비용 절감이 사회적 비용으로 전가된 건데요. 다른 한편 산재와 산재 사망에 따른 그 사망의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노동자를 착취하는 사회 구조인데요. 이 사회적 불평등한 손실을 줄이기 위한 어떤 방안을 함께 찾아야 될 거고요. 이윤보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어떤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사망 사고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 사망의 비율이 높다라고 좀 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일은 없어야겠죠. 네. 그리고 대책위 측은 사고가 난 현장의 사업주를 고소한 상태인데 예. 법정 다툼을 통해서 어떤 판결 기대하고 있는 겁니까? 먼저 이제 검찰이 조속히 사업주를 이제 기소해야 하고요. 기소와 재판 과정에서 사업주의 잘못과 책임이 다시 한번 명백히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김재수는 그 사업장에서 두 번째 죽음이었습니다. 이전 죽음은 수백만 원의 벌금으로 끝났고요. 다른 사업장의 파쇄기 죽음도 벌금 3-400만 원으로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끝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엄히 처벌해서 또 다른 어떤 김재순의 죽음을 막아야 되고 그런 어떤 사회적 경종을 울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 김재순 노동시민대책위원회 권오산 상황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새벽 시간 광주의 한 차고지에서 누군가 시내버스 30여 대의 사이드미러를 부수고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토대로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의 한 시내버스 차고지입니다. 비옷을 입고 마스크를 쓴 사람이 버스 앞에 나타나더니 수차례 껑충껑충 뜁니다. 둔기를 이용해 버스 앞에 달려있는 사이드미러를 파손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피해를 입은 시내버스는 모두 30여 대. 깨진 사이드미러와 사이드 언더미러만 90여 개에 이릅니다. 출근 시간대인 오전 7시 반쯤 운행을 시작했어야 할 버스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사이드미러가 파손돼 운행하지 못했습니다. 첫 차를 몰기 위해 새벽에 출근한 버스 기사들이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점검하자는데 백미러가 깨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 부딪힌 줄 알고 이렇게 보니까 다른 차도 다 이렇게 전부 다 깨져 있는 거예요. 저 우린 차를 운행을 해야 되는데 서로 이제 기사들은 허겁지겁 다 그렇게 있었죠. 갑작스런 피해에 버스 회사 측은 긴급 수리 작업에 나섰고 차고지에 대기해 있던 예비 차량들을 투입해 운행 차질을 피했습니다. 수장이 불효해서 타 버스 운수회사에 가서 새벽에 가서 빌려오고 그 자동차 부속 상해를 새벽에 가서 깨워가지고 그 부속을 조달해서 운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한 사람의 범행으로 인해 자칫하면 시민들의 발인 대중교통이 운행을 못할 수도 있었던 상황. 경찰은 원한 관계에 있는 누군가가 고의로 버스 사이드미러를 파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CCTV 등을 분석해 용의자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운전을 하다 상무대 표지석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30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3일 새벽 4시 20분쯤 차량을 운전하다 광주 서구 치평동 도로에 있는 상무대 예터 표지석을 들이받은 뒤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상무대 표지석이 훼손돼 복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차를 버리고 달아난 A씨를 병원에서 붙잡아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속에 피서를 가기도 또 문화생활을 즐기기도 어려운 요즘이죠. 해수욕장에 자동차 극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해변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 앞으로는 자동차 120여 대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코로나19로 취소된 문화공연 대신 해변에 자동차 극장이 열린 겁니다. 헌신하는 의료진들에게 응원의 경적을 울리는 퍼포먼스도 펼쳐집니다.
가로 20m, 세로 11m의 대형 스크린에 최근 개봉작이 상영되면서 380여 명의 관람객이 비대면으로 영화를 즐겼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디 쉽게 나가지도 못하고 좀 답답했었는데 이렇게 안전하고 비대면으로 영화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겨서 나오게 됐습니다. 시범 운영된 자동차 극장이 호평을 받으면서 완도군은 상설 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을 하고 또 국민과 관광객들에게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명사십리 해수욕장에서는 오는 31일부터 열흘 동안 백사장에서도 매일 밤 인기 영화가 상영됩니다. 스크린을 3면으로 설치해 관람객을 분산하고 영화 상영 시간 외에는 생일 축하나 프로포즈 등 이벤트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전남 지역 모든 대학 졸업반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지원됩니다. 전남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 졸업반 학생들의 취업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 20개 대학 6,476명에게 1인당 60만 원씩의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최근 전남 인재육성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합해서 출범했고 522억 원 규모의 인재육성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10년 넘게 표류 중인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해 주민 등과 연석회의를 열고 사업자 공모 방식 등을 논의했습니다. 광주시는 어등산 관광단지 내 상업시설 면적을 늘릴 것인지 여부와 함께 공공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등을 놓고 시민단체와 주민대표 등을 상대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에 어등산 유통재벌 입점저지대책위는 기자회견을 갖고 연석회의는 2017년 구성된 민간위원회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일방적 재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광주와 전남지역 대학과 광역자치단체가 함께하는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광주 전남지역 대학총장협의회는 전남대에서 지역혁신협의회를 열고 최근 교육부 주관 사업에 선정된 지역 플랫폼 사업에 대한 역할과 구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은 지역 15개 대학이 교육혁신을 통해 자치단체와 함께 에너지 신산업과 미래형 운송기기 산업을 육성하고 인재를 양성해 나가는 프로젝트입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급증하면서 후원 생필품이 대부분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자체들은 재난기금을 활용해 생필품을 지원하거나 후원 품목을 줄이고 있는데요. 한 지자체 누리집에는 외부 접촉이 금지됐는데 생필품이 너무 부족하다며 민원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해당 지자체는 재정상 충분한 지원이 어려워 죄송하다며 지침에 따라 식생활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 8일 광주에서 온라인 e스포츠 대회가 열립니다.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 광주 지역 대표 선발전을 겸하는 행사로 종목별 1, 2위에게는 상장과 상금이 수여되는데요. 종목은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그라운드, 클럽 오디션, 브롤스타즈, 카트라이더 등 5개입니다. 배틀그라운드는 만 15세, 나머지 종목은 만 12세 이상이면 참가할 수 있으며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기후 변화와 저탄소 녹색 생활을 체험하고 전문 해설사의 이야기도 함께 듣는 온라인 콘텐츠가 기후 에너지 분야 지역기관 홈페이지에서 운영됩니다. 호남 기상기후 랜선 투어 이벤트인데요. 내일 모레부터 하나씩 공개되는 영상들을 둘러보고 영상 속 퀴즈 5개 이상을 맞추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합니다. 광주지방기상청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기후위기 등 환경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 요즘인데요. 지구를 위해 예술가들이 할 일을 고민해본 전시가 내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이강하 미술관에서 열립니다. 환경에 대한 예술가들의 메시지를 15점의 작품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지난 밤사이 새찬비가 지났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지금은 장마 전선이 조금 더 북상하면서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강한 비는 잦아든 상태고요. 전남 북부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영광에서는 호우 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장성에서는 호우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장맛비는 내일까지도 오락가락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광주와 전남 지역에 5에서 30mm가량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어제부터 오늘 오전 7시 무렵까지의 누적 강수량 보시면 화순과 곡성에는 100mm가 훌쩍 넘는 비가 내렸고요. 무등산과 광주 남구에서도 7, 80mm가량의 비교적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미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비가 쏟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내리는 비의 양이 적더라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광주의 한낮 기온 29도 안팎으로 낮 동안은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은 27도로 예상되고요. 영암과 강진의 낮 기온은 29도 보이겠습니다. 순천의 낮 기온도 29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최고 1.5m 로 일겠습니다. 내일까지 비가 지나고 나면 이후로는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면서 덥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